사명이 있으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을 읽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많은 기간 에베소에 머물며 가르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 결과 도시 대부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마게도냐와 헬라를 거쳐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 소아시아 밀레도에 머문 후 수리아의 두로와 가이사랴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붙잡힐 것이란 예언과 충고가 있었지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던 바울은 망설이지 않고 달려갈 길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결국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힙니다.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아가야의 고린도로 간 후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이릅니다. 아볼로의 영향으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제자들을 만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합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합니다. 2년 동안 사역한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는데 심지어는 바울이 사용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몸에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순회 마술사들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기적을 시도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시도하지만 악귀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대듭니다. 이 소문이 에베소 온 지역에 퍼져 마술하는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가져와 불태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 직후 누가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보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생생히 알려줍니다. 이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간 다음 로마에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 즈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받던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을 선동해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고 소요를 일으킵니다.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헬라를 거쳐 수리아로 돌아가는데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다시 마게도냐를 지나 아시아로 넘어가는 길을 택합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이 밤을 새며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때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이어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가급적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에베소에 들리는 대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지난 3년간 에베소에서 어떻게 섬기고 사역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주님이 준 사명이기에 기꺼이 가겠다고 밝힙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받은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기쁘고 그러나 비장한 고백입니다. 이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 것과 3년이나 눈물로 훈계하던 것, 모든 일의 본을 보여 약한 사람을 돌보았던 것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당부합니다. 밀레도를 떠난 바울과 일행은 구브로를 지나 수리아로 항해해 두로에 상륙합니다. 7일을 머무는 동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권하지만 바울은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일행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의 띠로 자신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다시 한번 분명한 의지를 밝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야고보를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바울의 그간 행적을 불법으로 규정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알고 있던 야고보는 바울에게 결례를 행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라고 제안합니다. 바울이 그대로 결례를 행했지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축동하여 붙잡습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본 그들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더럽혔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소동이 일어나고 천부장이 급히 달려와 바울을 붙잡아 영내로 데려갑니다. 이어 천부장이 말할 기회를 주자 스스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확실하면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목적의식, 곧 사명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외에 다른 것이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던 어디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오늘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